대전에서 그 운사모라는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어, 그 뭡니까? 그러니까 네.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어. 대전에 이제 뭐 체육회나 뭐 체육 이런. 아, 꿈나무들을 위해서. 네, 꿈나무들 위해서 이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어. 장학금을 아. 주고 막 지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준. 야. 그런 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었고 높이 뛰기하는 우상혁 선수도 네. 저랑 같이. 받았었어요. 아, 운사모에서. 네, 운사모에서. 야, 이거 저 단체 계신 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네. 거기서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죠. 그 모임 덕분에 제가 뭐 시합 때 새거 입고 막 나가기도 하고 좀 그런 지원들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운사모가 없었더라면 조금 일찍 그만두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상 선수도 사실 이제 운사모에 가입을 해서 많은 선수들에게 좀 또 네. 장학금을 또 주고 아유, 있으시다고 그렇구나. 해요. 아 우리 또 우상 선수도 받은 만큼 네, 네, 참 정말 또 고마운 일이죠. 메이저 대회 이런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면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고 그 팀이 부족하진 않지만 더 있으면은 더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솔직히 좀 풍족하게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저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상욱 선수 때문에 대전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네, 우상욱 선수 지금 플랜카드가 찢었다 대전의 아들 우상욱부터 아. 시작해갖고 지금 뭐 대전 시내에 많이 지금 붙어 있어요. 이게 곧 대전에 오상욱 선수 이름을 딴 펜싱 경기장도 생깁니다. 야, 야, 이건 와. 오상욱 경기장. 이런 게 이런 경기장들이 있어요. 예? 대전 하면 원래 떠오르는 게 삼팀당.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오상욱이죠. 오상욱. 삼팀당을 이긴다고 요 아니요. 사실 이러면 저는 꿈 다 했습니다. 콜라보예요, 콜라보. 이게 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오상욱 선수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오상욱의 2023년 한 해를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나를 한 뼘 더 성장시켜줄 거라 느낍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다리를 찢는 동작을 할 때면 여전히 발을 쭉 뻗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소심쟁이 오상욱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리올림픽에서 짜릿한 승리에 희열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입니다. 이게 좀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글을 쓰신 겁니까? 일단 부상을 당했는데요. 아. 막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다 나았는데 네.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런 동작들을. 그 부위가 또 다칠까 봐. 예. 그러니까 그때 다칠 때 이제 상대 발을 밟고 이렇게 꺾여서 꺾이는 그런 경우였는데 아우. 이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알죠. 부딪히면은 그런 게 계속 시뮬레이션이 다 계속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 상황이 확 제가 빼게 되더라고요. 그냥 얘한테 질 것 같다고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랑 저랑 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심장이 철렁했어요. 진짜 이거 선수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고 본인도 그때는 그랬었어요. 복귀를 못하면 사실 그대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상대랑 많이 부딪혀야 되는 종목인데 그 부딪히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크니까 긴 공격을 하는 게 장점인데 나가지를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좀 무섭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선수 때 이제 부상이 좀 있었어서 결국에는 은퇴를 좀 결심하게 됐었는데 어찌됐든 계속 선수를 할 거라면 이렇게 무섭다고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치는 게 무서워서 피하면 그냥 선수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부딪혀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저랑 옛날부터 같은 걸 배웠고 그리고 제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다 잘 아니까 더 냉철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동작이 안 된다는 거를 빨리 인지를 했고
그런 동작에 대한 트라우마를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일부러 발을 이렇게 세게 밟는 거죠. 그럼 불안정한 곳에 발을 많이 디디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다가 제가 다쳤으니까 차라리 그걸 해서 안 다친다는 걸 내 몸에 익히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떤 장애물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기를 빨리 밟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밟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변을 계속 빨리 이렇게 밟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뭐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밟고 꺾이는 상상이 이제 계속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진짜 너무 내 제가 진짜 막 시합 때 막 이겨서 막 기분 좋은 것처럼 제가 그런 심정이었고 안 다치고 오기만 바랬는데 진짜 결과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딴 것처럼 진짜 당분간은 아무도 못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형이 없었으면 없었죠. 왜냐면 저희 형이 얘기해줬던 거 저한테는 자신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선수촌에서의 나만의 좀 낙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선수들은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이제 택배가 오는 게 나의 낙이다. 어우, 네. 커요 그거. 아 그래요? 진짜 커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그런 뭐 노래방 이런 시설이 많아요. 애들이랑 그런 데도 가고 그리고 게임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네. 오상 선수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아니 복면가왕 나갔었죠? 오 그때 그 영상이 지금 막 다시 화제가 아니, 돼서 아니 지금 요즘 들어서 또 그 영상이 네, 존박 씨의 아. 네 생각 네, 네. 아. 아니 오늘 온 김에 한번 오상 선수 한번 살짝 노래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네. 한번 좀 부탁을 네. 한번 아, 네. 들어볼게요. 네. 제 좋아하는 노래 있어 있죠 저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네, 뭡니까? 아, 네네, 네, 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행복인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좀 넘기시다. 네. 네. 노래방 많이 가셨나 봐. 바로 하시네.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뭐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땅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우. 야, 와, 너무 좋다. 아 근데 오상 선수하고 어울리네 노래. 네, 좀 느린 거 들어가. 아 그래요? 아. 근데 목소리 톤이 너무 잘 어울리네.